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 차세대 전지연구개발센터의 김진수라고 합니다. 전고체 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열폭주 현상을 전고체 전지에서는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많이 연구가 되어져 왔습니다. 현재 소재 기술과 설계 기술 그리고 제조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전고체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기존 리튬 이온 전지의 것보다 더 많이 높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많이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설계 방법론 고도화를 통해서 전고체 전지가 더욱더 상용화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설계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서 0.5A급의 용량을 가진 그리고 에너지 밀도는 310W/kg급의 파주셀을 성공적으로 저희가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쓰기 때문에 공정도 바뀌고 소재도 바뀌고 새로운 장비까지 적용해야 되다 보니 프로세스가 많이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개발이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우 유망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비롯하여 완성차 업체까지 전고체 전지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기부와 산업부 등의 정부 부처에서도 전고체 전지 과제를 런칭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한 요소 기술들과 응용 기술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소속된 울산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센터에서도 차세대 2차 전지 관련 소재, 공정, 셀, 분석 기술까지 전반적인 응용 기술을 저희가 열심히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센터 2차 전지 부문에서는 전고체 전지, 리튬 금속 전지, 그리고 리튬 황전지를 소재 기술에서 셀 기술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인프라를 구축하여서 유저들에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산학연 많은 유저들이 차세대 2차 전지 연구개발에 더욱더 집중하고 저희 대한민국 2차 전지 기술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 연구개발에 더욱더 매진하고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